저는 덕질할 때는 완전 외향. 만약에 어떤 이벤트가 열려가지고 뭔가 이런 화면으로 아미들을 송출해갖고서 같이 콘서트를 즐기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막 저는 무조건 제 모습을 방탄소년단에게 보여주고 싶고 막 내가 이렇게 당신들을 응원하고 있어요. 힘내요. 제가 이렇게 당신들을 좋아하고 있어요를 막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너무나 힘이 되어드리고 싶고 그래서 제가 홍보를 엄청 하거든요, 정말. 방탄소년단이 어떤 업적을 이룬 거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막 다 알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제 인스타나 유튜브에도 엄청 홍보하고 리액션 영상 올리고 우리 BTS가 이런 상을 탔어요. 정말 너무 멋있지 않나요? 너무 대단하지 않나요? 막 사람들이 막 다 알았으면 좋겠고 우리 방탄소년들이 이런 일을 해냈어요. 유엔에서 또 연설을 했어요. 사람들 이것 좀 보세요. 이렇게 엄마한테도 막 앉혀놓고 보여주고 어머니도 BTS를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UN 연설한 영상을 엄마한테 이렇게 보여주고 알려줬는데 눈물 글썽글썽 거리더라고요. 그치 엄마? 대단하지? 감동이지? 처음 알게 된 거는 2015년대였어요 그때 쩔어랑 아니쥬가 확 떴을 때잖아요. 그때 우연히 페이스북에서 그들의 영상을 보고서 이 사람들이 누군진 모르겠지만 우선 노래가 너무 제 스타일인 거예요. 그리고 무대 위에서 너무 멋있는 거예요. 주변 제 친구들한테 계속 막 보여주고 다녔어요. 팬이 아니었어요. 진짜 그때 팬이 아니었는데 이 사람들 봐봐. 대박이야. 야, 춤 너무 잘 추지 않아? 야, 무대 위에서 너무 멋있지 않아? 이 칼군무 봐. 너무 잘생기지 않았어? 노래 너무 좋지 않아? 이러면서 막 홍보를 하고 다니고 막 링크 보내주고 제발 이거 봐라. 막 앉혀놓고 넌 누가 제일 마음에 들어? 막 그때 옷을 막 각자 막 다르게 입고 나오고 그랬었잖아요. 막 누구는 의사가운, 막 누구는 막 코난 막 이렇게 해서 아, 넌 어떤 스타일이야? 넌 어떤 의상이 마음에 들어? 막 이러면서 그때 팬이 된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아, 이런 우리나라에 이런 남자 아이돌도 있구나. 되게 멋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흘러갔어요. 2020년 때 제가 코로나가 터지면서 제 직업적으로, 제 일적으로 많이 힘들어졌어요. 사실 저는 너무나도 힘들고 우울하고 암울한 상황이었는데 제 스스로가 그걸 거부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아니 나 이런 사람 아닌데? 나 되게 밝은 사람이고 낙천적인 사람인데 나 왜 이렇게 우울하지? 하면서 제가 제 자신을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저한테 더 악영향이 왔었던 것 같아요. 아예 제가 그 우울함의 잠식이 돼버렸어요. 빠져버렸을 때 제가 알게 되니까 어떻게 여기서 헤쳐나가야 될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다가 그냥 어느 날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핸드폰, 인스타그램 이런 거 보고 있었는데 2020년 겨울에 그 다이너마이트 뮤비를 처음으로 보게 됐는데 제가 눈물이 나는 거예요. 가사가 뭔지, 이 노래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뭔지 하나도 모르고 그냥 들었는데도 그냥 힐링이 되고 제가 눈물이 막 나고 막 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오랜만에 제가 그렇게 그런 되게 좋다라는 감정을 너무 오랜만에 느껴가지고 그 뮤비를 계속 돌려봤어요. 계속 돌려보고 최근에 Life Goes On이라는 노래를 냈네? 이 노래가 더 최근이네? 이 노래는 뭐지? 그 노래는 한국어로 돼 있잖아요. 또 눈물이 막 와 너무 막 눈물이 막 나면서 와 노래로 힐링을 받고 예술로 누군가에게 위로와 감동을 주는 게 이런 거구나.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입덕 부정기였어요. 그냥 아 되게 좋은 사람들이다, 나에게 좋은 영향을 준다, 영감을 준다, 좋다 했는데 제가 집에서 일도 없고 일을 찾지도 않았어요. 그때 제가 너무 힘들게 일을 찾지도 않았고 집에만 있으니까 할 게 없잖아요. 집에서 핸드폰만 하는데 제가 BTS만 찾아보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달려라 방탄을 제가 보고 있고 V앱에 들어가서 그들이 했던 라이브를 찾아보고 있고 이건 뭐야? 위버스라는 게 있네? 제가 어느 순간 정신 차리고 보니까 가입을 하고 있더라고요. 멤버십에 막 가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득 아 뭐야? 나 이거 가입해도 되나?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이거를 왜 가입하고 있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의 손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무슨 아이디를 할까? 무슨 아이디를 해야 내가 더 특별할 수 있을까? 무슨 아이디를? 사실 처음에 했던 아이디는 기억이 안 나요. No, no. 그게 왜 이거냐면은 그 인더숲에서 인더숲 노래를 BTS들이 직접 만들었잖아요. 그때 정국이가 애드리브 하잖아요. 막 오 베이베 이러면서 노 노 노 베이베 하잖아요. 거기에 꽂혀가지고 아 나 아미다
그걸 인정하고 나서부터는 되게 뭔가 제가 뭐라도 된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아, 나 암이야. 사실 굉장하고 대단한 건 그 사람들인데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뭔가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되게 이상한데 내가 그 사람인 것도 아닌데 나는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을 응원하고 알고 있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있어 라는 것 자체가 저에게 큰 힘이 되더라고요. 너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그럼 이거 달려라 방탄 100회 특집 봐. 되게 재밌어. 너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그럴 때가 아니야. 너 다이너마이트 무대 안 본 거 아직도 많잖아. 빨리 찾아봐. 너 지금 입덕했잖아. 볼 거 많아. 제가 이런 걸 막 찾아보면서 하루하루 기운을 차리고 있더라고요. 네. 처음 앨범부터 시작해서 노래를 하나하나씩 듣기 시작했는데 노래를 들을 때 가사를 이렇게 제가 보면서 듣는 편은 아니에요. 그냥 틀어놓고 뭐 운전할 때 틀어놓고 아니면 뭐 집에서 혼자 있을 때 틀어놓고 이랬었는데 그러다 보면 가사가 막 귀에 잘 들어오진 않잖아요. 그냥 틀어놓은 거니까 멜로디만 이렇게 익혀가는 중이었는데 소우주 노래를 듣는데 그 가사가 저한테 딱 뇌리에 딱 꽂혔어요. 가장 깊은 밤에 저 빛나는 별빛 밤이 깊을수록 더 빛나는 별빛 그 가사가 저한테 하는 말처럼 들리더라고요. 그 노래를 들으면서 아 내가 지금 이 어둠 속에 있지만 맞아 나도 빛나고 있고 나도 빛날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리고 그 다음에 저에게 또 너무나 감동이 됐던 노래는 매직샵이었어요. 다들 공감하실 텐데 매직샵 가사도 너무 좋잖아요. 하지만 우리도 힘든 시기가 있었어. 그랬다면 너 믿어져? 사실 우리도 다들 힘들었고 우리도 힘든 시기가 있었어. 하지만 괜찮아. 이 문을 열고 들어오면은 우리가 있을 거야. 우리 따뜻한 차 한 잔 마시고 그냥 힘을 내보자. 이런 말이 너무 마음이 막 몽글몽글해지더라고요. 정말 저는 100%, 1000%, 1000%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BTS 덕분에 그 우울함에서 힘을 내고 일어설 수 있었어요. 네. 정말 너무 안타까웠어요. 너무 제가 100% 그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100% 알지 못하겠지만 얼마나 힘들까. 너무 속상하고 너무 힘이 되어주고 싶은데 한계가 있잖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위버스에다가 응원의 글을 남기고 좋아요 눌러주는 것밖에 없다 보니까 뭔가 내가 도와줄 수 없다라는 것에서도 또 무력감을 느끼더라고요. 나 암인데 더 확실히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래서 코로나 시기에 종종 멤버분들이 어떤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이거나 글이 올라왔을 때 힘듦이 보일 때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오늘 촬영 날짜가 공연 날짜잖아요. 그래서 공연을 하잖아요. 처음에는 막 너무 아쉬운 거예요. 아 나도 이 오랜만에 공연 가갖고서 보고 싶은데 현실적인 상황이 제가 미국에 갈 수가 없으니까 그 콘서트에 함께하지 못하는 게 너무 아쉬운데 너무 행복했어요. 와 우리 탄이들 드디어 암이 만나네? 드디어 아미 만나서 아미들 앞에서 공연을 하네? 이게 딱 그 콘서트 한다라는 그걸 딱 알게 된 순간 제가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탄이들이 행복해했을, 탄이들이 너무나 기뻐했을 거 생각하니까 와 제가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와 됐다. 우리 탄이들 드디어 아미들의 함성 소리를 직접 두 귀로 듣고 아미들이 행복해하는 그 얼굴들을 탄이들이 드디어 볼 수 있겠구나. 아 됐다. 와 한시름 났다.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정말. 와 저 지금도 너무 행복해요. 아 우리 타이들 지금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들떠 있을까 그 만날 생각에 아 그리고 아 제발 다치지 않기를. 너무 오랜만에 공연이니까 분명히 흥분할 거고 분명히 부담감이 있을 거예요. 팬들의 기대가 이렇게 높을 텐데 그 우리 탄이들은 또 이 기대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또 엄청나게 노력하고 준비를 했을 텐데 아 제발 우리 탄이들 다치지만 말아라. 제발 아무 사고 없었으면 좋겠고 좀 가사 실수하고 오랜만에 공연인데 가사 실수 좀 하고
뭐 하다가 좀 이렇게 안무 틀릴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크게 상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발 그 누구도 별 탈 없이 지나갔으면 좋겠다 하고 있어요. 그들의 인더숲이나 달방을 보면 정말 동네 친구잖아요. 그래서 내적 친밀감이 이만큼 상승하고 괴리감이 없어졌달까? 유니콘 약간 이런 존재였었잖아요. 사실 너무나 멋있지만 만날 수는 없는 약간 상사의 존재처럼 난 이렇게 방에서 이 조그만한 화면으로 막 와 멋있다 이러고 보고 있는데 이 사람들 여기 살고 있잖아요. 이들의 일상은 이렇구나, 이런 사람이구나를 알 수 있어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더 빠졌죠. 저는 무대의 모습도 너무 좋지만 그런 달려라 방탄이나 인더숲에서의 모습이 너무너무 좋아요. 막 같이 여행 가고 싶고 본부야지 보면은 여행 특성들이 다 다르잖아요. 나랑 같이 여행 갈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막 아 나는 호비랑 여행 가면 진짜 잘 맞겠다, 아 나 호비랑 여행 가면 진짜 재밌겠다, 와 나도 사진 되게 저렇게 열심히 찍어줘야지, 막 제가 그 생각을 혼자 하고 있는 거예요. 막 나랑 같이 가주겠다는 것도 아닌데 나랑 같이 갈 일도 없을 텐데 괜히 나 혼자 와 나 호비랑 여행 가면 되게 잘 맞겠다, 나랑 여행 스타일 완전 잘 맞네 막 이러면서 혼자 상상하고 있고 진짜 어이없어. 대단하다, 멋있다. 아 이런 표현 말고 더 멋진 표현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래해주고 사람들 앞에 나서주고 너무나 좋은 메시지를 세상에 뿌려주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저의 바람으로 너무나 응원하고 있죠. 내가 이분들에게 너무나 많은 힘을 얻었는데 이 감사함을 표현을 하려면은 행복해져야겠다. 내가 행복해지는 게 그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감사함의 표현이고 그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방법이겠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탄이들 덕분에 그리고 같이 이렇게 든든하게 옆에 있는 아미 여러분들 덕분에 행복하고 더욱 행복해지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직 한 번도 실제로 만나본 적이 없어서 이럴 때 그런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유니콘인가? 존재하는 걸 분명히 알고 있는데 너무나 대단한데 한 번도 본 적은 없네. 저 다음에 해외여행 가면은 여기 이렇게 암 표시 달고 나가려고요. 그 대한민국 국기랑 이렇게 암이 이거 표시 진짜 진지하게 그 달고 나가려고요.